일단은 언니분 먼저 점을 보자면 동생하고 동생 남자친구분까지도 지금 이름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집안에 경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집안에 경사,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새 식구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서 식구가 늘어나는 운이라고 해. 딱둘 자매예요. 여동생이랑. 근데 식구가 늘어나야 된대. 근데 이 동생분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분? 하고의 궁합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에 결혼식을 좀 하시면 올해 마지막 상문이 나가는 건지 집안에 이것만 지나고 내년에 결혼을 하면 이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나와. 근데 언니분을 보자면 언니하고 동생의 궁합이 사실은 상극이고 많이 부딪혀야 되는데 동생분이 걱정스러워서 점을 보는 거야? 이 사람 궁합을 봐달라고 한 게? 둘이 진짜로 이어질지 결혼까지 갈지 궁금하거든요. 둘의 궁합은 평생 배필로 살아야 되는 사람, 평생 배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별 없이 잘살수 있다고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좋게 나와요, 둘 사이가? 네네네. 그렇게 나와요. 뭐가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두 사람이 잘 맞고 평생 배필로 잘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좀 홍기가 차서 지금 결혼을 하시는 거잖아. 근데 과거가 들어온 건지 좀 끼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하실 때 동생분한테 이런 거를 좀 조언을 해서 언니가 점을 보고 왔는데, 네 신랑 될 사람이 좀 끼가 있단다. 이런 거를 좀 조심시켜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될것 같아.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동생 결혼할 사람이요. 저랑 조금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저랑 이어지진 않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왔어요. 동생 남자친구랑 언니분이 관계가 있다고? 뭐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야? 뭐야? 둘이 좋아한다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 남자 친구, 여동생의 남자친구 마음을. 정말 여동생이랑 결혼까지 갈지, 깨지고 저한테 올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끼는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동생분하고 배필인데? 둘이 뭐, 관계라는 게 무슨 사이예요? 이 사람이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건 아니고, 동생이 소개해서, 남자친구라고 소개해서 만나게 결혼할 됐는데, 사람이라고 보여줘서. 사실은 저하고도 조금 만났거든요. 그 어머. 이후에 사실은 좀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 사람을 못 놓겠어?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동생한테 좀 미안하지만 걔는 어릴 때부터 다 가졌고. 그래도 동생의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치마, 없겠죠.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지. 저는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닌데, 그런 마음을 먹은 게 나쁜 년이요. 동생은 늘 어릴 때부터 잘났고 다 가졌고, 저도 또 동생이 또 잘난 만큼 제가 양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마음 가는 게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뭔가. 요즘 세상이 세상은 요주경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진짜 너무 개막장이잖아요. 아니, 동생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내 모든 걸다 뺏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억울하다고 어떻게 동생 남자친구를 뺏을 생각을 하셔? 그 부모님이 알아도 난리 날 일이고 동네 창피해서 얘기할 일이요? 이거 가족하고 다 인연을 끊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왔죠. 억울해서 뺏었다기보다도 저도 보는 순간 저도 애 마음이 그냥 갔어요. 제가 그만두려고 해도 잘안 됐고 처음에는 뭐 동생이 미워서 다 부럽고 한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저는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거든요. 근데요, 실령님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고는 해요. 사실 본인 말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손님이 오셔서 구술 한번 해준 적이 있어.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게 오래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 근데 본인만 놓고 보자면 본인도 어려서부터 동생한테 치이고, 그래서 억울해서 그 남자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뭐 지금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하시는데 내가 언니분하고 그 남자친구분하고 합의구술을 해줬다 쳐. 그러면 이 남자랑 둘이 붙었다 쳐. 그럼 나머지 그 뒷감당들은 본인이 하실 수 있어? 그냥 저는 그냥 안 볼래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지금은 이 남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네, 많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근데 그 걔는 이겨낼 수 있어요. 워낙 잘나가지고 아니 그래도 인물도 좋고 솔직히 이 남자 아니어도 걔는 나이도 어렸고 언니가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아빠 뺏는 거랑 똑같아. 아빠만 아니다 뿐이지. 동생 남자친구를 뺏는 건데. 구술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네, 좀 해주세요.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지만, 아,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 생각하면, 이거는 언니가 한번더 그냥 마음을 삭히고 더 좋은 사람 생기게 빌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이도 있고 지금까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저는 얘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동생은 얘 아니어도 갈 길이 많거든요. 저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못 도와드려요.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끝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미친년 같아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얘기도 못 하지. 못하죠. 진짜 도와주시면 안 근데요, 돼요? 근데요. 이런 사람을 다시 뺏어서 내 사람이라고 됐다 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동생하고 동생 남자친구는 행복할 수 있대. 근데 본인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끊어진 인연도, 아닌 인연도 붙여놓고 떼놓고 하는 것도 무당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느 신령님이 이거를 좋아하실까 싶어.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언니도 이미 일은 네.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본인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겨. 맨날 저만 입 다물고 맨날 니 팔짱구를 나한테 어떻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건데,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찾아온 건데.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이런 거를 구술해준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할 수는 있어도 저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그 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면 내가 본인 행복을 위해서 빌어줬다가 그 나중에 벌전을 누가 받으라고. 본인은 행복하다 쳐도 결국엔 끝은 다 불행인데. 그 순간 행복하겠다고 그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좀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신다고 알아보고 이거는 검색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저한테 양보만 하라고 하는지. 가서 아빠 뺏어. 엄마한테 아빠 좀 달라 그래. 그거랑 똑같아.